자궁내막증 원인과 여성 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리를 거듭할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며 10대에 발병하는 여성은 드물고 주로 20, 30대까지 증가하다가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궁내막증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폐경기까지의 기간이 길며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산 연령이 높아져 여성 호르몬 분비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등 생활 문화의 변화가 원인이 됩니다.